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d become if I stopped playing goalie on all of my thoughts. Yeah, speaking out straight from my heart, but now I see. Now I s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핸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아 스팅어의 이 엠블럼이 고유의 엠블럼이 여기 지금 장착되어져 있고요. 차량을 탔을 때 느낌은 확실히 세단이지만 스포츠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 이런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요 송풍구 디자인이라든가 요 송풍구 디자인은 벤츠 디자인을 좀 닮았죠. 디스플레이가 커졌다라는 점. 그리고 계기판이 좀 바뀌고 그리고 요런 기어 노브 자체도 그전 세대하고 거의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요 덮개는 부드럽고요.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12V 단자하고 USB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은 상당히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고 상당히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기는 한데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는 많이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요즘 차량들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는 많이 적용되어 있는 느낌은 없습니다. 요렇게 요런 부분들하고 네, 저쪽 송풍구 쪽에 기어 노브가 좀 있고 헤드 콘솔은 보면 깊이감은 그렇게 깊진 않아요. 세단이다 보니까 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버튼이 있는데 버튼 조작감은 조금 약간 뻑뻑한 느낌이네요. 그렇게 부드러운 느낌. 카니발 풀체인지에서는 약간 부드러웠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딱딱한, 그러니까 조금 하드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하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ISG 기능도 있네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R&D 버튼이 좀 고급스럽지는 않네요. 그래도 스팅어 정도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나름 라운드가 조금 이렇게 치워져 있는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생각보다 이거는 한참 한 두 단계 아래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주차할 수 있는 릴리스 버튼이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다음에 네, 여기 보면 네, 이 부분도 여기가 이제 위는 직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직물로 되어 있는데 원래 3.3으로 가면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네, 여기 이 공간에 스웨이드 재질이 되어 있고요. 천정은 지금 그냥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 상위 등급으로 가면 스웨이드 등급으로 갈 수 있고 워크인 시트 버튼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서 편하게 조수석분을 해줄 수 있고 스피커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 보면 네,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 스틸 형태로 되어 있고 렉시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도어 자체는 마감 자체는 나름 괜찮아요. 마감 가죽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 느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 디자인들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여기 이제 대시보드 위쪽에 이 플라스틱 마감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이, 그냥 요거는 이제 가죽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재질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고, 여기 스티치를 둬서 좀 상당히, 좀 고급감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만졌을 때의 소재의 느낌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고요. 요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가, 또 자체가 요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니어서 요 가운데 쪽만 좀 비어 있고요. 여기 패들 시프트 버튼이 보이고, 네, 요 아래 요렇게 마감이 되어져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기는 합니다. 네. 요렇게 카니발이나 요런 새로 나온 신차들 투썸불전제품 여기 위에 따로 버튼이 있는데 스팅어는 그냥 연동으로 해놨네요. 네, 요런 부분 좀 차이가 있고요. 1열을 저에게 편하게 맞춰놓고 한번 2열 가서 앉아보겠습니다. 주먹이 한개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은 돼 있습니다. 넉넉한 편이지만 1열 시트가 조금 낮추면 이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발이 여기 보시면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발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은 발을 넣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2열 쪽에도 보면 열선 시트는 버튼은 있네요. 여기도 스피커가 3개 자리 잡고 트렁크 공간은 리어 윈도우까지 오픈이 되어 상당히 개방감이 있어 보였고요. 2열 시트 폴딩은 완전히 풀플랫은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차박을 하게 된다면 평탄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았고요. 머플러 팁은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은 아니고 찐 머플러 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트에 퀼팅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실내였고요. 다시 한번 2열 헤드룸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봤는데요. 상당히 성인으로서는 헤드룸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패스트백 디자인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와 달리 1열 시트 포지션을 올리면 발 넣기에는 그리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발을 넣고 하는데도 성인이 불편한 감은 전혀 없었고,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의 높이가 상당해서 2열 가운데 누가 탑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열 에어벤트에 조절기에 냉난방 조절이 되는 기능이 있었고요. 송풍구 역시 1열과 똑같은 송풍구 모양이었습니다. 상당히 뭐 고급스럽게는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조수석 뒤에서 레그룸을 확인해 봤는데요. 뭐 충분히 패밀리카로서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 2열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열의 패밀리카로서의 착좌감은 퀼팅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착좌감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넓은 실내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Saw your face in the middle of a crowded room. I remember telling all my friends everything about you, and I didn't wanna pinch myself if it was a dream. Oh, I didn't wanna. Felt kinda like the way I'm feeling now. I'm spending all my time.